그 농약이 또 시켜서 내려가야 그지? 그게 그 시기인데 우리나라 한우가 그래서 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. 목초 먹이는 게 아니고 볏짚을 먹이니까 그래서 이게 농약성 물이 많이 검출되는 게 저기 뭐지? 그 저기 뉴스에도 옛날에 나왔었어. 그 저기 농약 했는데 그 쥐가 안 맞춘 거지. 안 맞히고 그 네이버 아저 유튜브 검색 나올 걸 막 소들이 갑자기 막 그 저기 전라도 어딘가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막 아니 전체가 아니고 농가들 수십 개가 그냥 다 초토화된 거야. 그냥 소가 그냥 뭐 이제 유산되거나 침 질질 흘리고 살 빠지고 농약 중독돼가고. 그러니까 나중에 못 찾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애들이 누가 이제 농약을 파먹였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역추적 해보니까 그게 저거 있어. 저 뭐지? 그 이제 볏짚 말려놓고 똥글똥글 말아놓잖아요. 그 볏짚에서 볏짚 원인이 농약성 이게 암암리에 참 우리 입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대로 축적돼갖고 말이야. 요즘 햇집들이 또 막 대박이네. 어? 햇집들이. 아이고. 저 이제 요즘에 새우탕이나 먹어야지 뭐 그 동네에 새우탕이나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. 어? 새우탕 어떻게 캐핑해놓겨? 냉동실에 잘 보관 좀 해봐. 야, 요즘 새우는 저기 뭐야 중국산도 많다는데 어? 우렁이 아니 나 요즘에 보니까 우렁이가 한국산이 아니고 막 중국산이 많더만. 마트 가니까 다 중국산이더만 보니까. 아유 나 그거 보고서 나 이제 우렁 된장찌개 아유 뜨끔하더라고. 아,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그 색강 있잖아 그 앞에 거기 가서 말조개 이런 거 엄청 많이 잡아먹었는데 그지? 야 근데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,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옆에다 불펴갖고 버먹었거든 어렸을 때. 아 그래요? 맛소금 있잖아 집에서 맛소금 갔다가 어? 맨날 어머니가 그래 맨, 맛소금만 사다 놓으면 없어진대. 맛소금 예. 아이 조개 그 말조개 딱 해갖고 네. 맞아. 저거 뭐지? 금방 하부통 만들면서 난리 났지. 우리 저 초등학교 때인가? 4학년 때인가? 5학년 때인가? 그때 그 우리 땅굴 건물 있잖아. 다 회수였거든, 배. 정부에서 배를 다 사갔잖아, 그냥. 제철 밑에. 조개가 엄청 많았었거든. 아이. 지금 생각해도 생각나네. 그니까 엄청 그래 저게 엄청 맞아. 그래. 윤준의 동네는 거의 깨끗하니까 그지? 한 그 뒷산이 뭐야? 이름이 그냥 뒷산이야? 야 그게 국가산이요 아니면 개인산이요? 그래. 윤준의 저건 아니고 윤준의 산은 아니고. 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냥. 어? 아씨 윤주야 너는 어떻게 돗자리 베어갔다 어떻게. 어? 그냥 딱 안 해 그냥 돼지도 좀 풀어놓고. 어? 아 심판지네.